전시는 좀 다른 전시들을 하고 좀 다른 약간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중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과 시민분들과 되게 친숙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즐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던 것들을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관람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거든요. 그게 다른 작품 가지고 도슨트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작품을 통해서 도슨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림을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반갑습니다. 김규리입니다. 지금 제 3회 서울 아트페어가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 그림이 이번 아트페어에 출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예쁘죠? 늑대예요. 로스트 팽스라고 잃어버린 송곳니. 라고 이번에 전시의 제목을 지었는데요. 로스트 팽스라고 한 이유는 우리 땅에서 살았었지만 지금은 멸종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너무 과도한 학살로 인해서 멸종한 우리의 동물 늑대 표범이 있대요. 늑대 표범 호랑이 그 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는 게 바로 이번 전시인데요. 이번에 제3회 서울 아트페어에는 늑대하고 표범이 왔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늑대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은 우리 땅에 늑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선 되게 깜짝 놀랐어요. 표범도 그렇고. 근데 늑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늑대는 혼자 있었을 때보다 무리 생활을 할 때가 더 힘을,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라도 부패되지 않게 위험에 처하면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무리, 그 의지, 그리고 의리.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인간적인 그런 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늑대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늑대를 복원을 한 거죠. 그림으로. 그래서 팽이 주인공이고요. 그 옆에 물이라고.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약간, 유연한. 돌이 있으면 비껴갈 수도 있고 뭐 컵에 담으면 물이 되지만 공간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또 차가워지면 또 이렇게 얼음이 되잖아요. 뭐 이런 데에서 올 수 있는 지혜, 유연함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얼굴 하나를 반을 나눠서 생 옆에 놔뒀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볼까? 그 왕관?
왕관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 그 권위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했고요. 낮과 밤 이렇게 하울링을 한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쭉 무리들이 나요. 언덕이도 있고 산이도 있고 불이 뭐 백두, 한라 이런 아이들이 쭉 주변에 포진해서 이제 늑대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로스트 팽스잖아요. 잃어버린 송곳니.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좀 메시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회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혹은 길들여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내 송곳니를 빼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송곳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식자, 뭔가 육식, 포식 이런 느낌의 에너지를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빼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길들여져 있는 순한 사람이에요 라는 모습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와 혹은 내 주변, 내 가족, 지인들을 지켜내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 송곳니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잃어버린 송곳니는 이 동물들을 바탕으로 주제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그 제 안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동물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냈죠. 야생, 강함, 포식, 에너지가 강력한. 그래서 정말 진정한 힘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유순하고 순하지만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방어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너무 귀엽고 애기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하면 요 작은 강아지가 나가가지고 막 짖어대잖아요. 나 주인 지키겠다고. 그런 에너지, 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아이들을 그려낸 이유는 그런 좀 에너지, 힘이 좀 센 놈이 내 옆에 있으면 내 편이면 나를 지켜주면 든든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빼버린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송곳니를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송곳니를 여기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고. 네. 원래는 이 뒤로 옆으로 쭉 저기 그 같이 있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도 있고 한라도 있고 뭐 언덕이도 있고 산이도 있고. 그래서 쭉 아이들이 뺑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이 되죠. 이게 무리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한국의 어느 곳에 다 곳곳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수호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늑대가 있었습니다. 이 늑대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이제 그 무리를 한번 그려내 본 겁니다. 그림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림을 통해서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그림을 통해서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최초에는 그 박물관을 갔다가 그림의 이야기를 접하고 아주 흥미로워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을 다니면서 이제 그 즐기다가 이야기를 듣고 그림 보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하다가 걸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 전시는 좀 다른 전시들을 하고 좀 다른 약간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중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과 시민분들과 되게 친숙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즐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던 것들을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관람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거든요. 도슨트를 해드리는데 그게 다른 작품 가지고 도슨트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작품을 통해서 도슨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림을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아 그림을 이렇게 봐도 재밌겠구나 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어떤 미술관을 가든 어떤 작가를 만나든 어떤 그림을 보든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시회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